자유한국당 대변인이십니다. 20대 국회 조기경의 위원이십니다. 정의경과 자유의 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되십니다. 한번 얘기하면 12만 명이 동시에 전희경 의원님의 말을 경청합니다. 전국적으로. 자, 김경희 의원님은 우리가 뽑았지만, 안동시민이 뽑았지만, 전희경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시죠. 투사시죠. 전희경 의원님은 박수!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대변인하고 있는 전희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특히나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안동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림 최고위원님, 사실 김광림 최고위원님 앉아 계시는 자리에 다른 의원님들이 마이크 잡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전문가셔서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들을 어떻게 저렇게 지역구 챙기시고 또 최고위원으로 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저렇게 세세하게 숫자 하나까지도 막힘이 없이 저렇게 파악을 하고 계실 수가 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회나 또 다른 여러 당의 모임이나에서 김광림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딱 횡부터 듭니다. 왜 공부해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저희 당의 정말 경제통이고 정책통이고 이러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안동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으로 계셔서 여러분 진짜 좋으시죠? 저도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사회자님? 저 의원님 강의가 뒤에 있는데 예, 의원님 예. 강의를 줄이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대로 김광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지금 시간이 46분이니까 제가 한 35분 정도 시간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8시 20분 정도까지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 이거 한 장이면 저는 대한민국이 왜 지금 위기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맞습니다. 자, 밤에 한반도를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반짝반짝 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죠.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서울이겠죠. 여기 반짝반짝 하는 데 또 한 군데 아마 안동인가 봅니다. 발전을 많이 해서. 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이 북한입니다. 여기가. 요렇게. 밤이 돼도 저렇게 반짝반짝하는 대한민국하고 저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저렇게 그냥 세상이 온통 암흑에 갇힌 저 북한하고 저렇게 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70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분단되고 저렇게 벌어진 거죠. 심지어 남북한이 분단됐을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갔습니다. 왜? 국가 기관 산업이 북한에 위치해 있고 비료, 전력 산업 북한에 위치해 있고 좋은 여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70년 만에 저 지경이 됐습니다. 왜 저렇게 됐죠? 왜 저렇게 됐을까요? 체제 선택을 잘못하면 저렇게 됩니다.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됩니다. 북한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공산
독재, 사회주의 하다가 저렇게 됐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출발을 해서 70년 달려와 보니까 저렇게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민족인가 싶을 정도로 골격도 달라지고 이 사람들 얼굴까지도 달라질 정도예요. 왜? 경제력의 차이가 사람들이 키, 몸집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북한 병사하고 대한민국 병사하고 서 있는 사진들 가끔 나오면 보시죠? 그렇게 같은 민족의 체질까지도 바꿔놓은 무서운 차이가 어디서 왔냐? 체제 선택에서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념 타령이야, 이념 타령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아유, 정치 얘기하지 마요, 먹고 사는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운명을 끌고 가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뭐를 제일 잘못하고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헌법에 담긴 우리의 체제, 사상, 이런 것들을 뿌리째 바꾸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장 큰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뭐 하자 그랬습니까, 여러분? 개헌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어떻게 하려는가 봤더니 뭐 하려고 그랬냐?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쏙 빼내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쏙 빼내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객관식으로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좋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자유민주주의, 2번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3번 자유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민주주의. 세 개만 드릴게요. 자, 1번이다. 1번 제일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2번 제일 좋다. 3번 제일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3번이 많으신데요. 땡입니다. 틀리셨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유민주주의. 아유,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처럼 쭉 붙은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간결한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민주주의 좋은 거예요. 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해라.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백 있는 사람이 백으로,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정하는 거 하지 말고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하라 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럼 그 민주주의 앞에 자유롭다, 정의롭다, 따뜻하다, 이건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수식할 뿐이에요. 자유로운 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롭게 하자. 정의로운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의롭게 하자. 따뜻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따뜻하게 하자.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라는 우리의 목표와 지향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해서 어디로 가자? 자유로 가자.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우리 공동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냐? 자유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에는 뭐가 담겨 있냐? 내가 내 개인의 삶을 선택할 자유. 내가 어떤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자유.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것은 아무리 국가라는 이름으로도 내 것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자유. 재산권, 소유권,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우수한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투쟁해 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것을 담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더니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만 남기고 자유라는 말을 쏙 빼내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자라는 것입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촛불 얘기하고 국민의 뜻 얘기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올라갔다. 자, 여기 몇 명 청원했나? 몇 명 동의했나?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까? 2년 동안 해보니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까 첫 화면 다시 띄워가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 불을 꺼뜨리는 쪽으로 끌고 갑니까? 더 환하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까? 꺼뜨리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확실해졌죠? 김광림 최고위원님, 김광림 의원님이 뒤에 더 잘 설명을 하시겠지만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진짜 폭삭 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세금 공중에 뿌리는 재정정책, 기업들 해외로 내쫓는 기업 정책, 국민들 세금, 처음에 부자들한테만 걷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우리 차례가 다 옵니다. 공과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전 적자나고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국가가 눌러가지고 전기요금 못 올리게끔 압력을 넣으니까 한전에서 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원가 공개하겠다, 전기 생산 원가 공개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구멍이 뻥 뚫리다 못해 안보 실종 상태로 되어 있죠. 북한의 배가 57시간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와서 자기들이 핸드폰 빌려서 쓸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신고를 할 때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도 목선이라고 그랬는데 동력선이었다가 사람은 4시 내려왔는데 둘은 하루 만에 조사 끝났다 그러고 돌려보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그 먼 동해 바다를 돌아왔는지 울릉도 있는 데서 있다가 성척항으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밥은 뭘 끓여 먹었는지 끓여 먹을 설비들은 그 배에 돼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하나도 제대로 밝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표류하다가 대한민국에 떠밀려온 것처럼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가랑잎 같은 목선을 타고 온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브리핑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의 내용을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해졌어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재민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태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하고 감찰했다는 것을 폭로한 김태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피의 사실 공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좋아하고 그렇게 망신 주고 재판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사람들을 전 정권 사람들은 몰아넣던 이 정권에서 자기네 사람들이 관련된 일은 수사 안 합니다. 조사를 할 때도 언제 조사받았는지 모르게 항상 비공개로 살짝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젊은 사무관이 정부가 공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 정부가 국가부채 비율 조작하려고 했다. 이런 거를 밝히고 그리고 조직에 내가 이렇게 조직의 문제를 바깥으로 발설했으니 나도 그래도 책임을 져야지 하고 그 인생을 투자해서 그 어렵게 붙은 행정고시 사무관 공무원 자리를 내던지고 나왔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조사하는 둥 마는 둥 덮어버렸습니다. 즉 이런 세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오늘 인사 발표가 났어요. 2년 동안 경제를 그렇게 망쳤으면 소득주도 성장 2년 동안 5천만 국민들의 삶을 놓고서 5천만 국민들의 정말 밥그릇을 놓고서 그렇게 무모한 실험을 해서 이 지경까지 경제 안 돌아가는 거를 경제 수치들이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만해야죠. 그만해야죠. 그런데 그만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더한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청와대 정책실장. 평생 기업들 발목 잡는 것을 합자의 소신이다 라고 알아온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앉혀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갔다가 올려놨습니다. 자기네들 부처 회의에 늦었는데 왜 늦었냐고 질책을 부총리가 하니까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라고 꼽히던 전주의 상산고라는 자사고가 자유형 사립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 교육감에 의해서. 교육부가 동의만 하면 이제 그 학교는 자사고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서 부모들이 지문이 닳도록 일해가지고 애들은 그래도 우리같이 살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공부시켜서 그 머리 힘으로 3만불 국가 열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제대로 공부시키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그 학교 들어가려는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돈 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 내서 국가가 예산 안 내리고 자기들 거기서 교육받는 학부모들이 돈 내가지고 하겠다는 학교마저도 문 닫으라 문 닫으라 하는 겁니다. 왜 문 닫으라고 하냐 그랬더니 다른 일반 고등학교들이 황폐화돼가지고 자사고 있으면 거기로만 몰려서
황폐화되니까 문 닫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 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멀쩡한 정부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학교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나가는 학교, 열심히 하려는 학교를 끌어다가 주저 앉히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교육감들입니다. 그 교육감들하고 손발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경제 성장 엔진 꺼트려, 교육 희망 사다리 걷어차, 안보는 구멍 뚫려, 외교는 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망신살이 뻗쳐도 망신살이 뻗쳐도 이렇게 뻗칠 수는 없죠. 미국은 우리와 피로 맺어진 우방인데 6.25 때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킨 우방인데, 혈맹인데 그 혈맹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강효상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양국 정상 간의 뭐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 비밀 누설이다 이러는데 그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때문에 손해볼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대통령. 체면 손상. 대한민국 외교가 어떻게 일본 방문길에 좀 들려주세요 라는 거부살이 외교가 됐으며, 일본하고는 그렇게 미국이 모든 정보를 다 주고받고 손발을 맞춰서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괴를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식만 동맹, 무늬만 동맹, 이 지경까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놨죠. 일본하고는 어떻습니까? 아니,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 점령한, 강제 침탈한 일제 식민지, 이거를 찬양하고 찬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행을, 국가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그런 불행을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 열심히 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만 필요에 따라서, 국내 정치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대한민국 생긴 이래 가장 최악으로 만들어놨죠. 아, 속 시원하다, 좋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주 자존심 아주 제대로 세우는구나. 자, 대통령이 이런 칭찬,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거에 우쭐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가장 영악스럽고 가장 국익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를 최악으로 해놓으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경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경제 문제가 터졌어요. 일본하고 무역하고 일본하고 정보 교류해야 되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누가 그 뒷감당을 합니까?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게, 중국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냐? 지금 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신사대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드시고 대통령 동행해서 취재 갔던 우리 기자들이 얻어맞고, 대한민국 여러분 3월에 그 하늘 숨쉬기 힘든 공기 다 우리 다 같이 느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의 50% 이상이 중국발이다 라는
연구 결과들에도 대통령이 제대로 중국에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얘기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렇게 외교 문제를 망쳐놓으니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영토는 좁고 그나마도 반은 북한으로 맡겨 있어서 사실상 반도지만 섬처럼 존재했던 대한민국이 그래도 외교 잘하고 무역 잘하고 그래서 세계를 정말 활보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경제 영토는 어느 나라보다 드넓다고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고립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불이 환하게 더 켜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불은 점점 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람 한둘 바꿔넣는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자 좌파 우파 그 차이 나와 있는 그 면을 자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좌파 우파 아유 그런 건 뭐가 중요해? 나는 중간이다 중간. 나는 중간이다. 나는 합리적이니까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통령이 이념의 시대를 보내야 된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한 국가, 그 나라 국민의 운명은 국가의 체제, 사상과 그 지도자가 어떤 신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 좌파 우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우파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고 좌파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좌파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우파는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파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 기업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좌파는 기업이 방종하지 않도록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혁의 속도도 좌파는 급진적으로 우파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 좌입니까 우입니까? 좌죠 좌. 그런데 서구의 나라들 중에도 저런 좌파 정부들이 있습니다. 국가 크기 키우고 규제 많이 하고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좌파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좌파 정책 하는 나라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부 크기 키우고 공무원 수 늘리고 다 뭘로 하는 겁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죠. 세금으로.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돈은 누가 써야지 제일 잘 씁니까? 내가 써야지 제일 잘 씁니다. 이 돈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그 돈을 번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알뜰살뜰하게 씁니다. 제일 필요한데 쓰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모아서 쓰는 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낭비적 요소라는 게 배태될 수밖에 없다. 왜? 공무원들 뽑아야죠. 그 공무원들 일할 공간 줘야죠.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표를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기 영합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 크기 늘리고 공무원 수 많이 뽑아 제낀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는 겁니다. 평등 좋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들 거기가 가장 최고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간부만 잘 살고 권력 가진 사람들만 잘 살고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의 후대에 그 후대까지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통제된 사회에서 그들끼리의 아성을 쌓아놓고 그 속에만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 알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시대를 살면서 동시대의 목격자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히 그 길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자는 겁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고 세금으로 공무원 만들고 더욱 나쁜 거는 뭐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입니다. 청년은 그 자체로 신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 부여한 축복입니다. 그 청년기에 어느 시기를 달콤한 말로 청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냐? 사회 탓이야. 국가 탓이야. 너희들 것을 더 많이 뺏어간 부자들 탓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걱정 마. 너희들 삶은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 줄게. 어떻게? 국가가 알바자리 만들어줍니다. 청년들이 문을 두드려서 알바했던 우리네 이웃들의 가게들 간판에 불을 다 꺼놓고 아르바이트생조차 못쓰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그 일자리마저 빼앗긴 청년들에게 국가가 얘들아 너희들에게 국가가 손을 내밀어줄게. 뭘로? 세금으로. 그래서 알바자리 만들어놓고 빈강의실 불 끌어다니고 빈강의실에 에어컨 켜져있는지 그거 체크하러 다니는 청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하고 때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값비싼 교훈을 얻고 앞으로 뻗어나가야 될 우리 학생들을 몇 푼 돈으로 인생의 그 소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망치는 거 비판받아야죠. 당장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거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역사에 짓는 죄악은 뭐냐? 마치 농사에서 씨알 곡식마저 탁 털어먹고 마는 것처럼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제 다른 정권이 와도 다른 지도자가 와도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할 그 토대마저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죄가 아니라는데 주던 건 계속 주셔야죠. 올려놓은 건 계속 올려서 주셔야죠. 아니 전 정부는 수당도 주고 연금도 올리고 또 뭐 보장성 높인다고 병원 가면 우리 돈 안 내는 세상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무슨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얘기합니까? 자,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3만 불 대한민국
에서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6만 불, 9만 불, 저 홍콩이 가본 길, 싱가포르이 가본 길, 미국이 가본 길, 우리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6만 불 세상, 9만 불 세상, 12만 불 세상은 어떤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 만에, 반반년 역사 동안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면해본 우리가 딱 우리 세대만 그거 경험해보고 다음 후대한테는 또다시 저 북한과 같은 암흑을 또다시 일할래야 일할 데가 없고 또다시 꿈꿀래야 꿈꿀 수가 없는 세상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늘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이 아니던 시절이라는 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 야, 또 열고 대안학교도 열고 가르쳤습니다. 직장으로도 침투해서 근로자들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열어야 된다. 문화 다 침투해서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음악 만드는 사람들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들의 귀에 속삭이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해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언론계를, 문화계를, 교육계를, 노동계를 차츰차츰 장식해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리 발밑 잘 다지면서 남한테 폐 안 끼치면서 국가에 손 안 벌리면서 내일 열심히 하고 내 자식 열심히 키우면 그만이다. 내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단 몇 사람이라도 이제는 그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더 달고 유튜브에 좋아요라고 응원이라도 하나 하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같이 마시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같이 마시면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고 설득해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 시간을 늘리고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듣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유 그만통 터져 아유 속상해 하면서 주저앉을 그 짬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움직이는 스피커가 될 수 있을 때 이 세상 지켜내고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답답하다고 싸우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돈된 침착함으로 더욱더 무장된 논리를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바꿔주실 거죠? 예. 마치 우리의 수출 여군들이 그랬듯 그 무거운 대야를 이고 다니면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집에 가려고 했던 우리네 가장들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자 주정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